구독! 나만이 좀 맛있는구? 안녕하세요, 대왕입니다. 오늘은 미스터 피자에서 신메뉴가 나와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게 흑당 버블티 피자랑 흑당 씨앗 피자인가? 네, 흑당 씨앗 피자예요. 아, 참.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이게 흑당 버블티 피자거든요. 이 흑당 버블티 피자는 달콤한 흑당과 버블티의 쫄깃한 식감으로, 새로운 이제 스타일을 추구하는 피자라고 합니다. 토핑은 흑당 소스, 카치오, 카펄,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밀크 시럽 등이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 흑당 피자는 흑당의 달달함과 씨앗이 가득 들어가 있어가지고 쫄깃하고 달달하고 고소함을 추구하는 피자라고 합니다. 토핑은 흑당 소스, 땅콩, 해바라기 씨, 밀크 시럽, 모짜렐라 치즈 등이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엣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겉에 이제 테두리의 엣지는 에그타르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격은 미디움 25,000원, 라지 32,000원입니다. 대기업 피자는 꼭 통신사림, 카다림 바꿔 드시고요. 저는 이제 미디움으로 각각 한 판씩 시켰고요. 그럼 저도 한번 맛있게 먹고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흑당 버블티 피자부터. 시키자마자 온 방에, 이 온 집에, 막 달달한 흑당 냄새가. 자, 옆에 흑당 씨앗 피자.
핫소스 뿌리고 한번더 먹어볼게요. 뭐부터 얘기할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두 피자다 얘기하면 피자 같은 느낌은 없어요. 피자보다는 빵, 뭐 디저트, 뭐 이런 느낌에 더 가깝고요. 그냥 달아요. 예, 그냥 주구장창 달아요. 그리고 제가 흑당 버블티를 너무 달아서 안 좋아하는데, 일반 버블티는 잘 먹거든요. 이 펄의 쫄깃쫄깃한 식감 때문에. 그 식감 없어요. 진짜, 일반 펄에 있는 식감의 10%? 일반 차에 이제 티에 있는 식감의 10% 정도밖에 안 느껴지고요. 이렇게 누르면 있잖아요. 막상 먹어보면 식감이 거의 없어요. 살짝 씹히는 그 정도? 좀 황당하네요. 야, 이 황당함이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멕시칸이었나? 멕시카나인가? 걔네 맞나요? 신호등 치킨. 예. 그 급이에요, 지금. 씻어서 먹을 수도 없어요. 신호등 치킨. 이 피자와 똑같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피자예요. 모르겠어요. 버블티를 좋아하시는, 흑당 버블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가격이 안 싸요. 저희 두판 해가지고 할인 싹 받아가지고 4만 몇백 원한것 같은데, 갈릭수도 추가해서. 와, 이거 미디움입니다, 여러분. 예, 라지 아니에요. 이게 둘다 얼마나 다냐면, 핫소스를 뿌렸잖아요. 핫소스 이 정도 뿌리면 핫소스 매콤한 맛이나 뭐 그런 게좀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느껴져요. 핫소스를 그냥 다 잡아먹었어요, 그냥. 그리고 얘는 그냥 달고요. 얘는 그나마 뭔지 모르겠는데 달면서 약간 짠맛은 있어요. 뭐에서 나는 걸까? 소스에서 나는 걸까? 아니면 얘는 좀 치즈가 좀 타가지고 그 치즈에서 탄 맛이 이제 짠맛으로 느껴지는 느낌 같은데. 그리고 엣지, 이 테두리.
에그 타르트를 처음 먹어봤어요. 요거를. 얘도 달아요, 심지어. 그냥 다 달아요. 아, 진짜 뭐 흑당 버블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단거 좋아하시는 분은 추천드리는데 피자 생각하고 드시면 안 되고 그냥 이쁜 디저트, 이쁜 빵, 뭐 그런 느낌? 솔직히 이쁜 것도 난잘 모르겠고. 자, 갈릭 소스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예요, 세 개. 세개 까놓은 거니까 갈릭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갈릭 소스에 찍어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미스터 피자가 왜 이런 결단을 내리고 신제품을 만들었을까? 분명 나보다 뛰어나신 뭐 대학원 나오신 그런 분들이 음식의 조화와 뭐 이런 걸 이제 따져가면 이제 신제품을 만들 텐데 왜 그랬을까? 이제 영상을 찍고 많이 이제 해봤던 이제 사람으로서의 이제 개인적인 추측은 매출 상승과 홍보 효과. 솔직히 뭐 신호등 치킨도 사람들이 욕하면서 그렇게 궁금한 사람들 한 번씩 다 시켜 먹고, 예, 저처럼 뭐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시켜 먹고 알아서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고 그로 인해 이제 매출제도 올라가고. 사람들의 막, 뭐라 그러죠? 허니버터칩 같은 느낌? 진짜 뭐, 막상 먹으면 별거 없는데, 막, 물량 부족하다고 그러고, 막, 사람들 못 사서 안 달라는? 약간 비유가 그런가? 솔직히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뽑아내면서 맛으로는 안될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특이한 피자, 뭐 새로운 스타일의 피자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끄니까 어느 정도 브랜드 이름 뭐 알릴 것도 없는데 솔직히 뭐 브랜드 이름 알리고 뭐뭐 피자 시켜 먹을 때 피자만 시키지 않고 뭐 옆에 사이드 같은 거 같이 시키잖아요. 예, 그럴 거고. 그래서 이제 출시하지 않았을까? 예.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먹으면서 이제 이것저것 따지고 달다 뭐 어쩐다 먹지 마라 이러면 사람들이 더 궁금하거든. 이게 나 혼자만 이러면 괜찮은데 이제 다른 이제 유튜버들 뭐 다른 이제 뭐 연예인들 뭐 페이스북 뭐 동영상에 뭐 올라온 뭐막 사람들 막 궁금해. 어우 야저 뭐야 어쩌고 이막그 있잖아요. 하지 청개구리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저는 진짜로 가격이 안 싸기 때문에 드시는 걸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예.
미디움 정가 25,000원이에요. 라지가 32,000원이고. 25,000원짜리 뭐 할인 받아봐야 끼키야 많이 받아야 한 2만 원에 드시는데 차라리 치킨 드세요. 혹은 더 맛있는 피자 드시거나. 너무 비싸요. 그 돈까지 주면서 궁금해서 먹을 맛 아니에요. 그냥 달아요. 흑당 버블티 갖다가 피자 위에 그냥 부어놨어요. 피자 위도 아니에요. 그냥 빵 쪼가리 위에 흑당 버블티를 부어놨어요. 예. 더 쉽게 설명하면 계란빵 위에 흑당 버블티를 가득 부어놨어요. 하지만 그 계란빵에는 노른자 맛이 안 느껴지는 빵인 거예요. 이거는 미스터 피자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소신 발언을 하는 겁니다. 딱 먹은 그 감정 그 그대로 내다버린 5만 원이네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니까. 잘 먹었습니다.